열렸어. 게이트로 보자. 발 밑에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발 밑에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발 밑에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됐어. 다음 구역으로 가자. 이 제너레이터에서 퓨전 셀이 감지되고 있어. 꺼낼 방법을 찾아보자.
반대편 문이 열렸어. 레이저가 켜졌어. 내려가 보자.
전체들이 살아있어. 좋아! 성공해!
연구소. 과거 인류가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설이었을까요? 아니면 릴리의 예상이 맞지 않을까? 미즈의 생명체와 싸우기 위해 적들의 습성을 알아야 했을 테니까. 하지만 여긴 제조 시설에 더 가까운 느낌이야. 온통 빨간 불빛이라니 예감이 안 좋은데? 칭칭 꼼짝없이 갇혔어. 레이저를 통과하고 있잖아. 됐어. 엘리베이터가 작동될 거야. 이곳에도 궁체가? 약점이 있을 거야.
침식이 진행되고 있어. 잠겨 있어. 보안 코드를 찾아야 해. 가까운 곳에 있었네.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됐어. 빠져나가자고.
퓨즈 캠프가 여기도 있다니. 어쨌건 한숨 돌리자고. 이곳의 네이티브들은 인간의 모습에 가까웠어. 여기는 확실히 지상의 네이티브와는 달라. 리스트에 없던 네이티브도 많고.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긴 거니, 엘더?
하이퍼 드라이브야. 하이퍼셀의 보존 상태는 양호해. 자, 잘 챙겨주시고 그럼 돌아가 보실까? 밖으로 나가면 코드가 대기해 있을 거야. 잠깐만, 이런 곳에 레거시가... 레거시? 그게 뭔데? 앞서 지상에 내려온 강화 부대가 남긴 기록용 장치야. 후속 부대를 위해 주요 정보를 남겨놓는 거지. 그렇군. 그런데 어째서 강화 부대가 여기까지 왔을까? 뭔가 알파나 엘더에 관한 단서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레거시를 확인해 볼게. 2차 다이브 이후 8일차 세 번째 기록. 레거시 어카운트 레이븐. 생존자는 리플리와 아니스. 아니스의 상태는 좋지 않다. 아마도 DT 진행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화 지점에서 4.47km 떨어진 지점에서 이 연구소를 발견했다. 이 연구소는 네이티브를 연구하던 시설 같지만 침식이 심해 정확한 정보는 알기 어렵다. 그런데 이곳의 데이터를 살피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전쟁 이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 바로 인류와 인류가 만든 안드로이드, 이른바 안드로 에이도스 간의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인류는 패배하고 말았다. 살아남은 소수의 인류는 지하시설 등으로 숨어들었지만 사냥은 끝나지 않았다. 인류의 멸망도 코앞이라 생각되던 찰나 변수가 나타났다. 근원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른바 우리가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괴 생명체들이 나타난 것이다. 호전적인 네이티브와의 전쟁으로 안드로이드들은 파국을 맞이했고 아마도 그 사이 인류는 콜로니로 도망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난 네이티브의 기원을 조사해보려 한다. 그 출발선에 엘더 네이티브가 있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당신에게 마더 스피어의 축복이 있기를.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줄이야. 그런데 최후의 전쟁 전에 또 한 번의 대규모 전쟁이 있었다니. 콜로니에선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네요. 아담은 어떻게 생각해?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쓰여졌지. 최후의 전쟁 이전에 몇 번의 전쟁이 있었다고 해도 이상할 건 없어. 그렇다고 해도 전혀 전승되지 않았다는 건 이상해. 일단 레거시를 회수해 돌아갈게. 잠시만 기다려. 테트라포드로 데리러 갈 테니까. 그래, 기다리고 있을게.